안대방과 2019 코리아의 언론 시사회를 제가 사회를 진행하면서 한국에서 지금 안대방당이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 유럽에서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좀 새로운 면모로 저희가 보여주고 또 새로운 면모를 통해서 한국 미술도 또 새로운 어떤 그 형태를 가꾸기 위한 그 미술의 어떤 그 여러 다양한 차원들을 융복합적으로 끌어안고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입니다. 미술도 진짜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닦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 같고 또 한번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정치되어 있는 거를 좀 이제 융합적으로 하면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저희가 그 유비문화재단은 나눔, 하나 되는 이제 문화,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기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미술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저 미술관 같이 그냥 그 대관이라든가 이런 쪽만 하진 않습니다. 저희 또 같이 하는 이제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또 저기 작가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요새 저희 파트너인 이제 샘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하나 되고 저희가 앞서가는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후원사와 또 협찬사들이 저희를 지원해서 민간 차원에서 큰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. 전시가 유럽에서 유럽 작가들이 또 하는 것 같이 한국에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또 명성과 또 후학들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미술계에 영향력 있는 분들을 초대 작가로 모시고서 진행하기 위해서 보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준비 작업이 있었고요.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 행사가 서울에만 또 이렇게 소식이라든가 이렇게 전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전국 지방을 제가 순회하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리고 홍보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미술관이 여기 올라와서 저희 안대방당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국제화라든가 또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 미술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같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문화 투어 차원에서 저희 미술관 투어를 또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. 현재 그 2층에서 아트페어가 진행이 되고요. 현재 3층에서 저희 유비문화재단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갤러리 카페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또 특히 최근의 트렌드가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기능성을 이제 담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시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전시라든가 또는 갤러리 또는 카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설명하고 소통을 하면서 확장된 문화를 통해서 공유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앞 시간에 지금 저분들이 미술대전에 이제 참여하시고 또 지역위원으로 또 움직이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안대방당에 대해서 지역에서 홍보도 해주고 또 설명도 하고 또 제자들을 또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. 그랬을 때 기존에 한국에서 또 진행되는 미술의 문화의 형태도 있지만 안대방당 이번 피카디리 국제미술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가까이서 또 근거리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번에 상해에서 상해 국제 아트페어가 진행되는데요. 사실은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과 그다음에 상품 또 산업과 문화가 같이 어울려서 하는 큰 국제 박람회입니다. 그 파트에 미술이 꼭지를 따로 잡아서 나오면서 국제 아트페어가 진행되는 거예요. 국제 앙드레발레협회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지원이라든가 그런 창작지원금과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앙드레방당이 앙드레발레협회와 관계가 있는데요. 올해가 그 앙드레발레협회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입니다. 단장님께서는 지금 이 아시아권에 최초 개최되는 앙대팡대전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우리 유비인 국제문화재단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지
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또 작가들을 만나면 직접 발로 뛰면서 다녔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그 그림 렌탈을 위해서 작가님들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방문하여서 저희하고 어떤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어떤 계약도 맺었고요.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시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작가들이 전시하는 곳에 저희 공간이 있다라고 알리고 또 도로마다 갖고 있는 그 주소에서 주소록을 정리를 하고 또 지역은 또 지방은 투어를 통해서 작가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저희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고요. 같이 동참해서 이제 뭔가를 이끌어가자라는 의지도 같이 이제 유출해내기도 했습니다. 지금 막내 판단기니 그 아시아클래스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네. 시작된 걸 알고 있는데요.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또 한국 미술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영향과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는지. 광대날로 계약은 아시아톤까지 계약을 했습니다. 지금. 이제 우선은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년 계약은 되기만 하시라고요. 근데 뭐 처음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하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았습니다. 기존 미술계에서. 그래서 프랑스까지 연락해서 뭐 검증을 해보고 그러는데 다 이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. 단순하게 미술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작가들을 이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.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유비인과 협력 파트너인 SM이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SM은 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음악 컨텐츠 플랫폼입니다. 저희는 그 사람과 예술 그리고 기술을 접목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연결을 시키고요. 이거를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오감을 만족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. 디지털 자산화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업의 어떤 꿈입니다. 단순히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. 전자낙관을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기술을 개발한 부분을 미술, 그 다음에 어떤 작품 활동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이 연결이 되고요. 그 진품과 진품 이력과 그 인증이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. 이 기술을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이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의 미술계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저희가 하기를 사실 소망합니다.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플랫폼이 그게 발사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? 완전히 구축을 하려면 올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일부적인 어떤 그 디지털 자산을 구축한 부분들은 현재도 만들어져 있고요. 계속해서 구현해 나갈 겁니다. 그러니까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까지는 올 연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아시아 최정상급 미술계에 대같이 상해 아트페어에 참석하는 한국 작가들의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. 또한 여기 저 이번 전시에 참가하는 그 작가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. 작가들은 저희가 그쪽에 직접 이제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거기서 매매가 되는 순간 저희들은 보내주면 됩니다. 근데 아트페어는 저희가 작가들을 모시고 들어가서 거기서 전시를 하면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하고 들어가는 팀들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달 정도 올려놓고 미리 가게하게 되거나 계약이 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는 거거든요.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호텔에서 같은 표현을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. 네. 그거고 이 여기서 저는 뭐 다른 것인가? 호텔 표현은 네. 작가가 룸을 빌려서 예, 예. 고객들이 오면 그 룸마다 다니면서 그 작업을 보면서 이제 구매 의사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 많이 틀린 건데. 저희요? 네. 여기 미술관 앞 상해? 아, 여기. 상해에 맞잖아요. 아, 상해는 네. 온라인상으로 작품을 먼저 보내요.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그쪽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작품을 사겠다 하면 저희가 작품을 그때 보내는 계획이 있고, 그러고 나서 상해 아트페어 10월 23일 날 오픈을 해요. 네. 알겠습니다.